안녕하세요. 빨간척입니다. 네, 4탄 나왔죠. 4탄. 1탄 내용 업데이트 버전이고요. 1탄을 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세요. 네, 1탄 하신 분들은 보지 마시고, 2탄 안 하신 분들이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분은 꼭 보세요. 1탄을 했어도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분은 꼭 보세요. 네. 떠먹여드리는 방송이죠. 4월에는 공모자 별로 없어요. 이벤트로 지금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 것 같아요. 느낌상. 지금 1탄부터 4탄까지 하신 분들은, 하면 자녀까지 다 하면은 한 60만 원 정도. 네, 그냥 벌죠. 네,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이제는. 네, 4인 가족, 정육식당, 소고기, 후식냉면 가능하고, 아껴 먹어야 해요. 이거 영상 보다가 뛰어넘기, 건너뛰기 하지 마세요. 괜히 또 영상 중간에 보고 몰라요. 이상해요. 게시판 자꾸 글 남기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니까는, 네, 초등학교 이상의 수준만 갖고 계시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영상 건너뛰지 마시고,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15만원에 스타벅스 커피 생겨요. 자녀 있는 분들. 그리고 일단 안 보신 분들, 자녀가 있으면은, 가족 있으면은, 나, 집사람, 자녀 두명 하면은 60만 원이에요, 벌써. 네. 굉장하죠? 공모주보다 더 좋아요. 네. 자, 유진증권 이벤트 페이지죠. 시즌1, 시즌2고요. 네. 보면은, 목표 달성 주식 레이스라고 있어요. 어디 들어가면 있냐면은, 이 어플에서 이벤트, 아, 그 고객센터, 그 다음에 이벤트 메뉴가 한번 있어요. 고객센터에 이벤트 메뉴가 한번 있고요. 보면은, 네. 뭐가 중요한 부분이냐면은, 온라인 종합계좌인데 은행 제휴 있죠? 은행 제휴가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도. 자녀, 은행 제휴로 만들죠. 근데 수수료가 조금 틀리긴 하지만은 돼요. 저도 내일 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 지인이 자녀 계좌가 있어가지고 이벤트 신청 대상 조회를 했더니 확인이 돼가지고 오늘 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애들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라인 종합계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자, 그 페이지를 누르면은 네, 이렇게 뜨죠. 이벤트 신청 및 대상 조회. 이벤트 신청 대상 조회 꼭 신청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하면 수수료만 날아가요. 네, 영상 뛰어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벤트 신청 및 대상 조회, 전화번호, 이름, 동일해야 되겠죠? 전화번호, 이름. 뭐, 이건 이벤트 신청 이걸라고. 유진증권, 그건 전화번호 적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네. 자, 그럼 이걸 하면 뭘 주느냐? 네. 1억을 하면은, 뭐, 3월 달에, 원래 뭐100% 1000% 하는데, 100%를 1000만 원으로 보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200%, 2000만 원 달성하면은, 아메리카노 한 잔. 500% 달성하면은, 5만 원, 상품권. 100%, 1000% 달성하면 10만 원. 다 중복해서 주죠, 이렇게. 중복해서 합치면 15만 원에 상품권 하나죠. 아메리카노. 네. 여기 보면은,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캡처가 좀 잘랐는데 5만 원 추가 시 재세공과금 20% 본인 부담. 원래 원칙을 해요. 복권을 받거나 이럴 때25% 세금 내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당사 부담 써 있죠.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이제 20 소득세도. 네, 어마어마하죠. 네, 자녀가 되니까 하고 영상 건너뛰지 마세요. 왜 건너뛰지 말라 그러면 자꾸 물어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자꾸 전 거기다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자, 1억을 어떻게 거래하느냐?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세부 정보를 좀 보셔야 돼. 1억 거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분도 안 걸려요. 네. 수수료도 한 만 원 안에 넣으면 다 해결이 되고요. 국내 주식, 매도, 매수, 합계죠. 매수 5천, 매도 5천 하면 돼요. 합이 1억이죠. 그러면 더하면 1억이고, 요거는 뭐, 1000만 원이라는 그 내용이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별 내용 없어요. 네, 코스닥, ETF는 ETF로 거래할 거죠. 예, 모든 거래, 합계인가요? 계좌 한 개당 거래 금액이 집계됩니다. 계좌당이에요. 모든 계좌 참여하는가요? 은행 제휴죠. 비대면. 자녀 계좌는 은행 제휴니까, 네. 탑5에 오르면은 100만 원이죠. 1억 거래하는데 한 9천 원인가 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50억 거래해가지고 탑5 한번 들어보겠다고, 네. 고품물고 하다가, 네. 50만 원 날려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시즌2는 뭐 다시 시작해. 우리 내상이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 되고요. 네. 일단은, 네. 어떻게 1억을 만드느냐. 영상 꼼꼼히 보세요. 네. 자, 우리가 거래할 상품이에요. 거래할 상품. 뭐냐? KB스타 단기 통화채. 자, KB스타 단기 통화채가 뭐냐면 ETF예요. ETF가 뭔지 아시죠? 네. 일단 거래세가 없어요. 그래야 이걸 하는 거예요. 유관기관 수수료만 내거든요. 유관기관 수수료. 네. 여기 자세히 보면 신기한 게 있죠? 시가가 370원, 고가가 375원, 저가가 360원. 하루에 10원 움직인 거죠. 10원? 네. 거의 안 움직여요. 왜냐? 단기 통화채이기 때문에. 단기. 짧다는 얘기죠. 통화죠. 안정 채권. 네, 맞을 거예요. 단기 통화 채 안정 채권. 이게 뭐냐면은 ETF는 LP가 있죠. LP, Liquidity Provider. 유동성 공급자죠. 유동성 공급자가 가격을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엉망진창으로 하죠.
다른 그 인덱스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인덱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가격을 잡아요. 뭐, 코덱스 200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이 LP가,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있고, 라브라 그러나요? 갑자기 생각이, 아니, 뭐, 이건 일단 넘어가죠.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네. 바본가요? 네, 하여튼, 네. 이건 지금 용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매도 최저가죠. 매도 최저가. 이건 매수 최고가죠. 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돼요, 그냥. 그럼 5원이죠? 10만원짜리 곱하기 500주 하면은 5천만원이죠? 5천만원 샀어요. 그 다음에 5천만원 매도했죠? 그럼 1억이에요. 순식간이에요, 네. 어떻게 하느냐? 뭐한 200만원, 300만원 넣어놓고 미수 쓰면 돼요, 미수. 미수를 써가지고 250만원 정도 넣어가지고 미수 쓰면 한 60주 정도 사죠, 60주. 곱하기, 12번, 아, 8번이죠. 8번에서 9번 정도 사고 팔면은 1억 돼요, 네. 한번 해보면은 굉장히 안 때려. 샀다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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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다 팔았다 하면은 8번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수수료가 얼마가 드느냐? 네. 자, 오늘 거래한 거죠. 네, 4월 5일 보면은 네, 5,300좀 많이 거래했죠. 왜 많이 거래했냐면은 이거는 자녀 계좌가 아니라 비대면 계좌래 가지고 1만 원, 4만 원, 300만 원 하면 500만 원 하면 받는 게 있었어요. 1만 원, 5만 원 비대면 계좌 그런 게 있죠. 그 영상 2탄인가 보면 1탄, 2탄, 3탄, 4탄 다 있으니까 다 보면은 다 받으세요. 네, 안 받으신 분들은 하면 되고 1억 600만 원 정도 거래했죠. 1억 600만 원. 자, 보면은 총 수수료가 실현순익이 9,920원. 1억 거래하는데 이거밖에 안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잔여 계좌가 아니라 1만 원, 4만 원 받는 거 있었고 그다음에 15만 원이죠. 1만 원, 4만 원, 15만 원, 20만 원이죠. 20만 원 드는데 만 원에 끝났죠. 자. 이걸로 하면 돼요. 물론 ETF 다른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다른 거. 뭐 가격 변동 많은 거. 난 이게 자신 있다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 네. 뭐 쉬운 걸로 하셔도 되고. 네, 그거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ETF로 거래하고 1억 맞히고 금액 맞히고 네. 자, 이벤트 페이지죠. 이벤트 신청 대상 조회하기 꼭 하고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해요. 이거 안 하면은 말짱 항이에요. 그런 다음에 한 다음에 이게 언제 내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 이길 날, 이길 다음 날이죠. 이길. 네, 이길 다음 날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쓸까요? 다음 날이야 되는데 말이 왜 이렇게 쉽히나요? 다음 날이야 그러면 되는데 네, 이길 11시에 내 주식 레이스 현황 보기에서 하면은 네 나와요. 얼마 거래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뭐 며칠 내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5월 15일 날 들어온다는 내용이 있는데 뭐 제가 고객 센터 한번 통화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요. 뭐 여기 게시판에 아마 여기 어디 나와 있을 텐데 뭐 일단 해놓고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거는 신청 회사하고 전화번호 꼭 맞춰야 되고요. 네. 그것만 주의하면 될것 같고 영상 꼼꼼히 보세요. 괜히 뭐 대강 건너뛰기 해서 봤다가 뭐 되네 안 되네 없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이 이벤트는 유진, 어플, 고객센터, 그 다음에 이벤트 메뉴에 있어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반응 좋으면 진짜 5탄 또 갑니다. 5탄. 제대로 된 거. 네.